라운드 탑 트로피 교수자. 어디쯤에? 트로피 교수. 열대에서, 열대 주위에서, 특별히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익스펜션. 확장, 무역 확장. 상업적인 새우 농장의 확장이, 농업의 확장이 기여하고 있는데 상실, 손실을 기여하고 있죠. 네, 무의 손실? 매우 생물학적인 다양한 해안의 이수배 손실 야경이 있는 거지. 새우 키우다가 해안가를 망치고 있다. 이 얘기죠. 그치? 그럼 답은,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번? 4번? 어. 확장하는데 상업적인 아쿠아 파밍이 뭐예요? 수, 바다에서 못 키우는 걸 뭐라고 하지? 양식업? 양식업? 어, 상업적인 양식업의 확장의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치? 네. 이것도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해볼까? 어. 익스트라 오디널리가 뭐죠? 오디널리가 뭐니? 평범한 보통이라는 뜻이 익스트라 오디널리가 뭐야?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비범한이라는 얘기죠. 엄청난 확장, 뭐 확장? 음식 생산의 확장, 뭐에 의한? 양수산 양식업에 의한 음식 생산의 확장이, 네, 오게 되는 거죠. 뭐와 함께 오게 되는 거야? 높은 비용, 환경에 대한 비용, 대가와 함께 오는 거죠. 그리고 무에 대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게 주제네요. 그치? 네, 뭐와 함께? 산업화된 농업과 함께, 대부분의 상업, 수산 양식업은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 높은 에너지에 의존하고, 화학물질의 투입에 의존하죠. 근데 그건 뭘 포함하냐면, 안티바이오틱. 안티바이오틱이 뭐죠? 안티, 바이오가 생명과 관련된 거고, 안티는 좀 반대하는 개념이죠.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와, 그리고 뭐야, 인공적인 피드, 음식의 투입이죠. 근데 뭐에서 만들어진? 어, 폐기물, 뭐의 폐기물? 가금류의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폐기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치? 닭 같은 거 하다 만들어진 거겠지? 아무튼. 네, 그러한 생산의 관행이 뭐 하는 경향이냐면, concentrate,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죠. 물을. 턱신. 독성 물질을 집중시키죠. 어디에? 그 파는드 피쉬 뭐라고 이제? 양식, 양식된 물고기에. 그걸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잠재적인 건강의 위협을 만들어낸 거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discharge인데, 물로부터 해. 양식업 농장으로, 그러니까, 양식업 농장, 물고기는 농장을 뭐라고 하니? 양어장? 아무튼, 여기서부터의 discharge. discharge 뭘까? 어, charge가 채우다 하거든요? discharge는 뭐니? 방류야, 방류. 맞죠? 근데 그것이 뭐랑 동등한? 하수랑 동등한. 뭐로부터 해? 작은 도시에서 해. 그것의 discharge가 뭘 수 있냐면,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근처의 자연의 어떤 시스템, 생태계,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대개적으로 이런 거지.